안녕하세요. 다우쌤입니다. 와, 날씨가 겨울 날씨치고는 엄청도 좋으네요. 우리 텃밭 농사 땅 좀 보세요. 와, 이거 안 덮어져도 이렇게 땅이 촉촉히 있답니다. 오늘 3분 영상 좀 찍겠습니다. 화성시청 서부누림센터 노인복지관 제3학기 수업이 휴강을 들어갔습니다. 3분기 평생교육 다 끝나서 내년 2023년 1월 9일날 다시 1학기 수업이 시작된답니다. 그때까지는 휴강이기 때문에 바오세미 농원에서 오늘은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가을거지를 이게 고추대를 일찍 뽑아야지 되는데 제가 도마도가 하도 좋아가지고 도마도 20개를 넣고를 그냥 놔뒀어요. 안 뽑고 이쪽은 다 고추 뽑고 해서 뭐 쪽파도 심고 뭣도 김장배추도 심고 그랬는데 제가 한 줄을 이렇게 20개를 남겨놨더니 지금 이제서야 고추대하고 방울도마도 대를 뽑았습니다. 한 줄. 그랬더니 이렇게나 많이 뽑는데 막 방울도마들이 우수수수수 그동안 추워가지고 얼었던 것들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요 하얀 게 뭘까요? 요것이 방울도마도랍니다. 이게 이제 내년도에는요 여기 밭에서요 다시 씨앗이 다시 이렇게 발로 밟아볼까? 내 발로 다시 도마도 모종 싹들이 막 난답니다. 그래서 바우스는 농원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고추대 다 뽑고요. 겨울이라 안 뽑힐 줄 알았더니 싹싹싹싹 잘 뽑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 거지입니다. 제가 이제 하우스로 가볼까요? 우리 집 하우스는 어떻게 됐냐면요. 조금 전에 제가 온도를 보니까요. 하우스 온도가 보통 겨울에도 하우스는 한 25도에서 30도는 되는 것 같아요. 따스해요. 오늘 날씨 엄청 좋대요. 좋죠? 와, 이렇게 핸드폰 빨리빨리 가면 사람들이 어지럽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스루스루 킥킥 하면서 하우스로 문을 열어볼까요? 짜잔! 와, 저기서 까치가 까까까까 운다. 우는 게 아니라 합창이라 노래를 불러요. 여기를 하우스 문을 열려라쿵! 와, 우리 하우스예요. 온도계 지금 온도가 몇 도냐면 하우스 온도 와 따스해요. 28도입니다. 여기 뭐 온도 스팀 그런 거 난로 안 나놨어도 이렇게 낮에는 28도로 되어 있어요. 3분 영상으로 찍고요. 오늘 제가 여기 이제 고랑이 이 하우스에 네 줄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줄, 두 줄로다가 만들 거예요. 그리고 고랑 하나만 남겨놓고요. 여기에다가는 뭐를 갖다 놓을 거냐면요. 제가 모종을 갖다 놓을 거랍니다. 하우스에. 그래서 영상. 벌써 3분 31초로 가네.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잣나무도 찍으면서, 우리 텃밭에 나무들도 찍으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위로 올라가 볼까나 잠시 일하다가 핸드폰 영상 찍으며 10분간 휴식이랍니다. 와 예쁘죠? 겨울에는 더 예쁜 것 같아요. 까미가 내가 모락모락 그럼 까미야 우리 집 잡종견 잡견 종 개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진돗개도 있고 풍산개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근데 우리 집 개는 잡견이랍니다. 진돗개 닮은 잡견. 아무거나 잘 먹어요. 특히 뭐를 잘 먹느냐 하면은 된장, 멸치, 시래기국을 잘 먹는답니다. 이쪽으로 한번 쫙 해서 제가 이제 하우스에다가 들여놓을게. 요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제가 할미꽃 모종서부터 요거를 하우스에다가 들여놓을 거예요. 요 바닥에 있는 거를 살짝쿵 하우스에다가 들여놓을 거고요. 와 예쁘죠? 예쁨 쫙쫙 짠짜라 까미야 벌써 5분이다.
까미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리고 여기 성모님 앞에 있는 할미꽃 모종, 이것도 제가 하우스 안으로 들여놓을 거랍니다. 까미야! 까미 꼬라, 까미야! 주인 없는 우리 집 잘 지켜주는 까미랍니다. 까미야! 와, 예쁘죠? 까미. 이쪽으로 오세요. 엄마가. 여기, 하나. 꼬리 살랑살랑. 너무 예뻐요. 아, 이쪽으로 가면은, 아, 뭐가 있을까요? 소나무 찍으면서. 5분 벌써 50초가 된다. 그래도 노래 한 곡은 부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까미야, 잠깐만 있어요. 엄마가 노래 좀 부르고 가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야죠. 무슨 노래를 부를 거냐면은, 와, 성모님께 인사도 하고 오빠 집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빠 때는 뭐가 있냐면요, 저희의 이제 2월달 되면 제일 노랗게 비는 이 풍년화가 있는데요, 이거 이파리를 다 따줘야지 돼요. 이거는 겨울에 이파리를 다 따줘야지 돼요. 깊은 산호설길혀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이게 풍년한데요, 이거 이파리를 다 따주면요, 1월달 지어서 2월달 되면 노랗게 제일 먼저, 이제 벌써 봄이 오려고 그럽니다 하면서 풍년화꽃이 노랗게 꽃이 핀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 이파리를 다 따줘야지 돼요. 이것이 풍년화랍니다. 어디까지 노래 불렀지? 와, 노래 부르는 거 잊어버렸다. 다시 다른 노래로. 시냇물 흘러서 가면 노래 끊고 6화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은 7분 26초 벌써 됐네. 무편집으로 하는 거고요. 저 이래야지 돼요. 그래서 다시 영상 끄고 찰컥 영상 끝. 오늘의 텃밭농사 영농일지 바오세미입니다. 6화꽃 찍으면서 인증사 8분 영상이었습니다.